네, 여기는 신림역에서 신림역 5번, 6번 출구 쪽에 있는 크기도 작고 반지하고 옵션은 다 있는 그런 반지하입니다. 또 화장실에 창문은 있네요. 사실 반지하의 방도 작으면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? 근데 가격이 여기는 방이 크니까 뭐 좀 뭐 그 얘기 아니고 그냥 방은 나 따지지 않고 월세만 좀 싸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. 역 근처고요. 대신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빠르게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내가 방은 그렇게 안 따진다 하시는 분들 방 크기나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가격이 327만원으로 나왔습니다. 327 천에 그만 20만원 정도? 그 정도 돼요. 깔끔한 거는 괜찮아요. 깔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가 2m60이고 여기서 세탁기에서 요렇게는 2m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매트리스 이런 공간에 침대 두기 좀 그렇죠. 매트리스 두고 그냥 옷 헹궈 두고 뭐 여기 조금 여기 세탁기 뒤에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방 자체는 말했지만 큰 방은 아니에요. 큰 방은 아니고 월세가 싸서 관리비를 대신에 원래 더 비싼 방이었는데 좀 가격을 다운했습니다. 그래서 관리비가 7만원에 전기가스 별도고 다른 원룸보다 관리비가 한 만원 정도 비싼 감이 있지만 월세가 천에 20만원이면은 말 다한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역에서 가깝고 반지하지만 근데 또 방 크기에 맞지 않게 신발장은 엄청나게 크네요. 신발장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내가 옷은 많이 없지만 신발이 많다. 뭐 지네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반지하지만 싼 방이라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아무튼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들 조심하십시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